남자들은 쇼핑을 귀찮아한다? 이게 옛말입니다. 쇼핑을 외면하던 남자들이 요즘 대거 백화점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남성 전용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정원 기자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의류와 신발 브랜드의 남성 매장 100여 개를 따로 모아놨습니다. 구두 관리 서비스도 같은 층에서 받을 수 있고 최근 남성들에게 인기인 싱글몰트 위스키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 8월 남성 클래식 매장에 이어 이달에는 남성 명품 매장까지 남성 전용관에 두 개 층이나 할애했습니다. 백화점이 남성 고객 잡기에 분주한 건 이들이 쇼핑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7년 20%대 초반에 불과하던 남성 매출 비중이 지금은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젊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며 자기관리에 철저한 20, 30대 젊은 고객들의 그 니즈에 맞출 수 있는 하이엔드 컨템퍼러리 장르를 대거 보강하였습니다. 백화점을 찾는 남성 고객들이 늘면서 이 백화점은 남성 매장층에 아예 남성 전용 미용실까지 열었습니다. 네, 남성 전용 미용실이다 보니까 뭐 동네 미용실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자르는 것 같고 또 백화점 내에 있다 보니까 뭐 쇼핑하면서 오기 편하고 자신을 가꾸는데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남성들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정원입니다.